네, 안녕하세요. 순인의 허겸수입니다. 저는 허겸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3년차 초보 농부고요. 지금 허겸수 유통 고기하고 허겸수 고기랑 엑기스를 판지는 1년이 조금 넘은 2년차 전체적으로 초보 농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보 농부는 3년까지는 초보 농부고 4년부터 한 10년까지는 중수, 10년 이상은 고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염소 고기의 이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은 좋으면은 좋은 근거, 염소 고기가 좋은 기준 내지는 근거는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그게 최소한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 내지는 근거를 한번 요번 시간에 주제로 만들었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제가 직접 연구해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 눈팅하고 검색하다가 그 중에서 괜찮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놓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그냥 블라블라 그냥 시불거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필요 없으신 분은 뭐 스킵하고 또 다른 더 좋은 내용 찾아가 보셔도 되고요. 뭐 어떻게 됐든 이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제는 염소고기하고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송아지고기, 닭고기의 영양 성분을 자료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순인의 허겸소고요. 거기에 제가 정리된 내용이 보면은 곧 뉴트리션 곧및 뉴트리셔널 데이터 컴패리슨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뭐 US 디파트먼 오브 애그리컬처니까 미국 농무부 농업 연구 서비스 분야 자료입니다. 2013년도 자료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잘 보관을 하니까 참 좋고, 우리나라도 요즘 잘 자료를 잘 보관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기 상태를 비교한 고기 상태는 뭐냐면은 쿡 요리되고 로스팅. 이 로스팅 같으면은 오븐 속에나 고기를 오븐 속이나 불 위에 대고 구운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한 내용이고. 걔네들 표를 제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그냥 잘못하지만 번역을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g 고기 100g 당의 가치, 수치란 얘기고, 염소, 램, 양, 포크, 빌, 치킨. 요걸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요거 뭐 영어니까 한글로 된 걸로 다시 보겠습니다. 고기 100g당 수치고요. 이거 로스팅 되는 겁니다. 쿡 돼가지고 로스팅 된 거. 염소, 양, 돼지, 소, 송아지, 닭입니다. 보면은 이제 성분을 물은 이제 몇 g이다. 100g에. 100g 중에 68.21, 뭐 57, 60, 60이니까 뭐 비슷하고요. 에너지, 뭐 킬로칼로리고. 단백질은 어느 정도다.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방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뭐 통상 뭐 조금 밑에도 다 설명이 다시 표를 보시겠지만은, 중요한 부분에서 제가 빨간 색깔로 칠해놨는데, 총 지방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3g, 그 다음에 양은 역시 16g, 돼지는 9g, 소는 8g 정도, 송아지가 좀 작습니다. 3.3. 닭은 13.39입니다. 지방이 염소가 상대적으로 가장 작다. 작다, 적다. 뭐 작다는 크기를 얘기할 때고, 적다는 양을 얘기할 때, 적다, 가장 적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방산 중에 총 포화지방 해가지고 쭉 비교를 했는데, 가장 적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작다. 75, 93, 94쪽 해가지고 가장 작습니다.
그다음에 칼슘 부분, 칼슘은 많은 게 좋고 콜레스테롤은 적은 게 좋습니다. 철분 아무래도 많은 게 좋겠죠. 근데 마그네슘, 칼륨, 인, 칼륨,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아연 부분, 다른 부분도 다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자, 각 성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방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이 어떤 건데 이거는 또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카피 떠왔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지방은 뭔데 이렇다. 지방은 장에 좋고 염소고기가 지방이 제일 작더라. 단백질은 뭐다.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의 종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체 철, FA, 철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나트륨.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네이버 제 블로그 그냥 소개하는 동영상 비슷하게 되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됐든 말로만 듣는 것보다는 결국에 말을 듣고, 아, 그게 나한테 가치가 있는 자료나 정보다 싶은 경우에는 다시 그 출처를 찾아가지고, 뭐 어디 개인 블로그든 메모장이든 개인 카페든 자료를 올려놓고 필요할 때 꺼내보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어떤 노하우 내지 방법은 염소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거의 모든 자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보관 창고 개념으로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모으면은 좋은 점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자료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요. 같은 파일 내에. 그 다음에, 내용이 좀 틀렸거나 좀 바뀌었으면은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장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는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버, 이런 쪽은 일회성 어떤 홍보의 개념 좀 많이 알리는 차원. 데이터베이스 개념은 아무래도 좀 약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이 SNS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개인 사업이나 자영업, 뭐 어떤 업종가에 도움이 되려면은 블로그를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정보 창고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윗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홍보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나름 정립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속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좀 참고 삼아 처음 뭐 SNS를 해가지고 농부든 농부가 아니든 뭘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블로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버, 그 다음에 트위터, 그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 가지 어떤 정보나 자료, 주제를 네 군데 공유를 해가면서 속된 말로 돌려가면서 같이 활용을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요. 뭐 저는 제 주제가 뭐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염소를 가지고 한번 염소를 키우는 농부로서 한번 해보다 보니까 계속 재미도 없는 염소만 냅다 드립하고 있습니다. 뭐 맞고 틀리고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 또 알려야 고기도 팔고 엑기스도 파니까 하는 측면도 있고, 이왕 하는 김에 재미삼아 시간도 보내고 공부도 할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런저런 쓰잘데없는 얘기가 많았는데 다시 요번 시간에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염소고기가 뭐가 좋은지는 저번 시간에 어디에 좋은지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도대체 다른 고기보다 뭐가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애들이, 미국 분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 2013년도 미국 농무부 농업 연구 분야 자료 중에 표를 염소고기 100g을 가지고 양, 돼지고기, 소고기, 송아지고기, 닭고기와 비교한 부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번역은 뭐 제가 그냥 했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염소고기 파는 사람이, 염소 키우는 농부가 염소고기 안 좋은 자료 갖고 와가지고 설명할 리는 전혀 없으니, 일도 없으니까 그거는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다른 고기 파시는 분들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 결론은 염소고기가 좋다. 일단 비교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더라. 근데 이게 뭐 맛까지 좋고 뭐 식감까지 좋고 다 좋은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뭐 하지만, 몸에 좋다고 꼭 그거를 많이 드시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뭐 결론은 염소고기가 괜찮으니까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저기 하도 그냥 염소고기를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볼수 있는 양고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